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HLB 생명과학이 대차 감소 1위에 올랐습니다. 자, 대차 감소 1위에 오르면 이제 주식을 갚았단 얘기죠. 공매도 치려고 빌려왔던 주식을 갚았다라는 얘기인데, 일전에도 한번 비슷한 데자뷰 같은 일이 있었죠. 대차 감소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죠. 자, 연막 작전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대차 감소시키고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냐? 이번에는 다르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지금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미래 어떻게 흘러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 채비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름도 을도소이죠. 똑같은 방법, 비슷한 방법으로 항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워낙에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좀 다시 똑같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채질 못하죠. 알아채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계속 반복이 되죠. 세력하고 공매도들이 계속해서 돈을 갖다가 계속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죠. 세력하고 공매 세력들이 진행하는 그 방향을 좀알수 있다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하면은 나도 같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1도속이 진행이 될 때, 이왕에 그렇게 된 거, 나도 속여보자. 그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비중 조절로 해야 되겠죠. 자, 내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거의 뭐 제가 예상한 100% 그대로 진행이 됐죠. 어제 뭐 라이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십자도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은 아주 어제보다도 더 적게 나올 거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죠, 똑같다. 너무 똑같아. 무슨 뭐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이죠. HLB는 그렇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 HLB는 해외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 거, 예, 상관없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HLB는. 지금 해외 증시 뭐 나스닥 선물이 0.4%, 내려가든 0.4%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 HLB 같은 경우는 재료주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그 재료를 가지고 크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첩이 생명과학이 잔고가 지금 체결이 120만 주, 상환이 170만 주 나왔습니다. 자, 엄청나게 체결도 많이 했고 엄청나게 상환도 많이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잔고 증감이 마이너스 45만 주입니다. 자, 상당히 헷갈리게 하고 있죠. 지금 체결 상이 2위입니다. 120만 주를 체결했죠. 그리고 상환 상이 1위입니다. 170만 주를 상환했죠. 잔고 감소 1위죠. HLB 생명과학. 자, 생명과학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얼마 전에도 저런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자, 지금 대차 45만 주 감소해서 900만 주 남았습니다. 900만 주. 자, 900만 주 남았는데 아주 많죠. 자, 그리고 HLB에서 예전에 이거 나왔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7월 여기죠. 7월 8일 날 180만 주를 체결했죠. 아주 박살 낼것 같은 느낌을 줬죠. 7월 8일. 자, 7월 8일 날 이때죠. 이때. 이때죠. 자, 7월 8일 날 180만 주를 이렇게 대차를 증감시키는데, 이거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주말 중에 고민을 해서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결론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죠. 그러고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고서는 130만 주 갚았죠. 7월 19일 날. 자, 19일 날 130만 주를 갚았습니다. 자, 갚았지만 이 갚는 모양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갚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올랐죠. 뭐3.9% 올랐지만 결국은 또 밀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그러고 이제 HLB 생명과학에서
또 이런 현상이 또 나왔죠. 그리고 6월 28일 날 보시면 대차 감소가 128만 주죠. 6월 28일 HLB 생명과 6월 28일 날 한번 보시면 자, 이때죠. 6월 28일 대차 감소가 128만 주 갚았지만 별다른 큰 특이사항은 없었죠. 움직임에 대해서 큰 특이사항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속임수들을 한 번씩 주죠. HLB에서는 확실하게 나왔는데 이때 많이 빌려서 아주 박살낼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페이크였다. 그러고 더 올렸죠. 그러고 여기서 많이 갚았지만 그러고 다시 올라간 척 하다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번 측은 뭐 45만 주 대차 감소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아주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자, 이제 공매도들이 겁을 먹고 대차를 갚는구나. 공매도는 겁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여기 830만 주였죠. 그러다 쭉 늘렸다가 1000만 주 늘렸다가 다시 900만 주 줄여도 900만 주면 이거 지금 뭐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는 수치다. 45만 주 갚은 부분은 조금 페이크를 주기 위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갚았다 그래서 아 이거 좋은 소식이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 오로지 JP신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자, 어제 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뭐 올라가다가 뭐좀 내려오다가 십자도지 만들어서 뭐 강박 정도로 끝내겠죠.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대로 그냥 뭐 예언자 같죠, 예언자. 기훈TV는 혹시 미래에서 왔습니까? 그렇게 아마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서 오지 않았고, 이 패턴을 갖다가 뭐 분석하죠. 아주 정밀 분석, 정밀 타격의 1인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서 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십자도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어제 더 패턴을 하나 더 확인했죠. 찾아보기 힘든 패턴이지만 기운TV니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희망이 나왔죠.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이 8월 달에 한번 30% 올리고 그다음에 내리고 출렁출렁 했지만 20선 노란선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고 지지부진 지지부진 하다가 그러고 이제 9월 달로 딱 들어서서 밀어올렸죠. 자, 여기 이제 텀이 한주 정도, 일주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좀 유사합니다. 요렇게 내리다가 끌어올렸죠. 여기도 요렇게 내리다가 끌어올렸죠. 자, 끌어올렸는데 지금 저기서 하루 만에 30%를 올렸고 여기 한번 보시면 5%에다가 6%, 7, 8, 9, 10%, 고점 하면은 한10% 정도 되죠. 여기에서 요만큼 까지 하면은 딱 정확히 한10% 정도 나오면 10%. 여기에서 보면 5%, 여기서는 5% 정도 올랐고, 그러고 왔다 갔다 움직였으니까, 그러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 보면은 여기서 5%. 그래서 거의 한 10% 정도, 10%에서 한 12% 정도 올랐죠. 자, 그러고 여기에서 이만큼은 20% 올랐죠. 1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5%. 20%죠. 여기서 20% 올랐고, 여기서 한 10% 정도, 10%, 12%.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따지면 긴 봉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요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길다랗게. 여기가 똑같죠. 이렇게 나왔죠. 이게 30% 차이입니다. 30%. 그러고 나서 이렇게 흘러갔다. 시계 내리다가 확 오르고, 출렁출렁출렁 쫙 올랐죠. 9월달. 자, 그리고 여기 시계 내리다가 확 올랐죠. 장대부 하나 올리고 출렁출렁출렁 장대부. 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 패턴을 가져간다면 20선을 깨지 않을 거다. 20선을 깨지 않겠지만 20선 터치는 아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아주 높으냐? 계속 헷갈리게 해야 되니까. 헷갈리게 하겠죠. 자, 21선까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21선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올 텐데, 뭐, 한 2, 3일만 지나면, 요 21센터 차겠죠? 아니면 밑에서 마중 올라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내일 뭐 지지부진, 모레, 터치, 이 정도 될수 있겠죠? 자, 터치를 하거나 마중 나가거나, 아니면 좀 올라갔다가 내리거나, 어쨌거나 21선은 한번 정확하게 터치할 겁니다. 요런 수준 같이, 요런 모습으로 터치할 거다. 그래야지 20선 받칠까 아니면 뚫고 내려갈까 아주 헷갈리게 만들겠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거래도 완전히 죽었죠. 거래도 완전히 죽고 완전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은 그러니까 요 패턴이 나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길게 나오는 패턴이면 여기하고 완전 판박이죠, 지금. 숨은 그림 찾기 찾았습니다. 판박입니다. 요렇게 음봉이 나오겠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내린다 그러면 요 정도 내리면 얼마 크게 내리지 않아도 21선에 터치하겠죠. 한 2%? 2%, 3% 정도만 내려도 지금 21선에 그냥 터치입니다. 지금 요 정도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 게 되죠. 요거 똑같이 되는 거니까. 두둥, 이렇게 되죠. 두둥. 21선 과연 지킬 것이냐, 밖으로 올라갈 것이냐. 두둥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이렇게 내렸는데, 21선을 터치를 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렇게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지켜냈죠. 자, 이렇게 가느냐. 옆으로 요구를 갖다가 음봉이 한번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양봉이 좀 나와주면은, 이제 지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은 횡보만 해줘도 정말 괜찮습니다. 또는 여기서 20선 지지받고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최고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요 모델을 따라갈 거냐, 이 모델을 따라갈 거냐, 여기를 따라간다면 21선 한번 밀고 밑으로 내릴 거다. 근거는 지금 나올 만한 호재가 없다. 결국 9월달에 스모 이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한달반 남았으니까 한달 반이면 여기 이만큼 내리는데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 1주, 2주, 3주죠. 3주 만에 이만큼 내렸습니다. 이거 못 내릴 것 같아요. 나 내릴 수 있어요. 3주 동안에 내릴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 지금 내리면 이거 지금 너무 요 가남 데이터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내리기에는 좀 뭐하다. 21선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왔다리 갔다 와리가리를 좀 타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래 완전히 죽이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흘러가자. 그러다가 올라가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매우 좀 희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얘가 올라가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21선을 아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21선 터치를 할 거냐 예상을 깨고 좀더 다른 패턴을 보여줄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성명과 지금 대차감소 1위를 찍은 모습을 보면은 내일 아마도 음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내일도 거래량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이건 사실 막2% 정도, 2%에서 2.5%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음봉으로 21선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해외 증시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건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1% 오르든 1% 내리든 해외 증시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지금 JP하고 신한하고 한국이 방향을 어디로 잡고 얘를 갖다가 내려쳐서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다시 1도석을 한번더 보여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내리는 거는 걔들도 위험하다 판단하고 옆으로 길 거냐? 근데 쟤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사실. 내가 내려서 먹겠다는데 누가 산다고 한번 사봐. 내가 계속 밑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까. 내가 들고 있는 물량하고 공매하고 세력들 내려치는데 감히 누가 받는다고 설치고 앉아 있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힘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해외 증시 뭐 오르고 내리고 조마조마. HF에서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해외 증시 뭐3%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3%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현재로서는 상관없다. 얘는 이제 나올 호재가 언제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일 이제 은봉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조금 또 긴장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사실 내일보다는 모레가 정말로 중요한 날이죠. 이 패턴이 나와버리면, 야, 이거 좀 알고 또 속네, 또 1도 속는, 이렇게 만약에 정말 해버리면 악마들이죠, 완전. 이렇게 많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거 밑으로 후려치면은 못 팝니다, 절대. 이제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안 남았고 한 달만 기다리면 될 텐데 뭐. 에라 몰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만약에 내리신다, 그때부터는 무조건 홀딩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무조건 홀딩으로 가야 되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운명은 제피시나 한국이 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좀 은봉으로 나오거나 또 도지 뭐이 정도로 이제 해서 21선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20선 깨고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좀 올라간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내린 척, 이런 내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얄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청렬차 뚜뚜뚜뚜 휴 내리는 거 있죠. 그거 또 시작이구나. 요 청렬차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휴 내려가죠. 지금이 뚜뚜뚜뚜 여기죠. 뚜뚜뚜뚜뚜 여기죠. 뚜뚜뚜뚜뚜 여기죠. 한10% 정도 내리 위치, 10% 정도 내리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슝 내릴 거냐, 슝 내릴 거냐, 아니면은 옆을 거냐. 사실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은봉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위로 가게 밑으로 가게 이 놀리듯이 그렇게 이제 자극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내일 모레죠. 자, 그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